근심밖에 없어요. 아멘. 그것이 제 저주야. 아멘.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아멘. 야, 더 이상 너 그렇게 살지 마. 너 그런 존재 아니야. 너는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이런 모양으로 올 거다. 아멘. 그렇잖아요. 그것을 수많은 예언을 통해서 완벽 기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아멘. 석가모니도 소크라테 4대 성인 중에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신 분은 딱 한 분이에요. 네. 누구냐? 예수님이요. 네. 부처님도 4대 성인 귀한 분이지만 부활을 못했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지 못했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것은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아, 네. 그래서 그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삶을 인도하신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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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우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여러분 따라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영에 속한 자, 신령한 복을 가진 예수 생명을 가진 자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좀 합시다. 아멘. 그 예수님을 바라보요. 가정들마다 정말 다 지금 오늘처럼 오늘처럼 사랑하리. 난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